오케이. 오늘은 스케치업으로 평면도 스케치업과 포토샵을 활용한 평면도 그리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제에 사용되는 스케치업 파일은 저 영클벅스 카페에 스케치업과 포토샵 활용한 평면도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 거 첨부 파일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여기 내용 안에 저희 오늘 이제 한 영상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는 내용에 간단한 루비가 좀 사용될 건데, 네, 루비도 역시 스케치업 루비 모음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루비 리스트가 좀 나올 거예요. 네, 이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루비 설치를 모르시는 분은 네, 제가 올려놓은 영상, 유튜브 영상 중에 루비 설치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예, 그거 보시면 이거 설치하는 내용 나올 거고요. 그래서 루비 설치 다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사용하는 거에 뭐 조로 요거 쓸 건데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네, 요거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컷 페이스 요것도 좀 써볼 거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면도 이렇게 만들었다. 이 경우에 이제 평면도를 만든 게 아니죠. 모델링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평면도로 옮기는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에서 평면도를 만들 때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일단 네, 이렇게 올리고, 네, 올리고, 섹션 컷 페이스를 해서, 네, 윗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네, 요거를 이렇게 내려서, 네, 이렇게 내려서, 우클릭한 다음에, 네, 요 네모 안에서 우클릭하셔야 돼요. 요 네모 안에서, 평면 면 안에서 우클릭하시고, 슬라이스 모델 에섹션이라는 걸 해주면, 네, 지금 뭔가 이렇게 계산하죠? 이 섹션 면과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잘라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 얘가 지워버리면 이렇게 여기 면이 싹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왜 그러냐면 섹션 컷 페이스를 이게 완벽한 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밑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지금 보시면 가구들이나 이런 게다 잘려버리잖아요. 가구까지 싹다 잘라주면 좋은데, 가구들 같은 경우 제대로 못 자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가구를 싹둑 자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요거를 잘 활용하려면, 여기서 자르시는 게 아니라, 네, 좀 전처럼 복사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네, 잘라야 된다는 거죠. 예, 자를 때도, 네, 정확하게 9000, 네, 9m, 9m면 9만이죠. 아, 9000인가? 네, 9000이죠. 계속 올리고, 9000 올린 다음에, 네, 바닥에서, 네, 바닥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네, 요거 섹션 페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무브로, 얼만큼이죠? 1500 정도, 네, 올려주시면, 이게 이제 평면도에서 쓰이는 단면이죠. 여기 부분을 잘라가지고 쓰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클릭, 그 다음에 슬라이스 모델의 섹션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배울 내용에서는 이전에 어디드 섹션 컷 페이스를 한번 해주시고, 섹션 컷 페이스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메뉴가 생기는데, 색깔, 이제 요 면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요 면을 채워주는 건데, 채워주는 거 이렇게 해주면 까만색으로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어디서 섹션 컷 페이스에서 네, 블랙으로 돼 있는데 얘를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그냥 그레이로 놓을게요. 나중에 바꾸더라도 그냥 여기서 하시면 컬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컬러들이 이게 안에 사용된 모든 모델링들이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트리얼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엣지의 색깔 뭐 있는지 없는지 뭐락걸 건지 그다음에 레이어를 구분해 준다는 거죠. 어디로 이제 레이어를 내가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케이 해주면 네 여기 지금 파란 이 회색으로 면이 채워진 거 보셨죠? 네, 이렇게 면이 채워집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클릭해서 또 모델 엑셉션을 해주면 쭉 계산하는데, 이게 이 툴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이 안에 있는 모델링들이 이 면과 겹쳐진 부분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겹쳐지면 잘라주고 안 겹쳐지면 안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모델링 중에 겹쳐진 건 얘밖에 없으니까 얘만 잘라주는 거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네. 밑에 내렸으면 이걸 다 잘라준다는 거예요. 안 잘려요, 이게. 안 잘리는 거, 뭐, 잘리다가 오류가 나는 거, 그 다음에 뭐 간혹 컴퓨터가 멈추기도 하고요. 왜냐면 안에 모델링이 복잡하면.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올리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선택하셔서 지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예, 면이, 예,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예, 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네, 이걸 같이 선택하고 무브로 이렇게 내려주면 된다. 근데 이제 보면 얘가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해서 우클릭해서 언락 해주시고 내려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진짜로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 내용만 해도 충분히 아실 수 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Ctrl Z로 내려서. 자, 우선 평면도를 이제 만들려면, 네. 우선 이그 안에 내가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이런 컴포넌트,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지고 온 컴포넌트들과 말고, 이 단면도에서 잘려야 되는 부분들, 네, 이런 가구들 말고 잘려야 되는 부분들을 다 선택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레이어에서 일단 네, 다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이렇게 만드는 애들은 다 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레이어를. 레이어 0번은 디폴트니까, 네, 디폴트 클릭해보고, 자, 비저블을 껐다 켰다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제가 필요한 부분은 다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월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네, 월이 부분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가릴 거예요. 이렇게 다 가려놓고, 네, 지금 얘가 안 들어갔죠. 얘가 이제, 이제 모델링 상에서 이쪽에 포함이 된 건데, 이런 거는, 네, 마우스 클릭해서 에디트 인포메이션 열어주고, 네, 레이어 0번으로 움직여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꿨고, 그럼 이제 나머지, 또 여기도 있네. 네, 이런 애들도 선택을 해주시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다 옮겨주세요. TV도 있네. 네, 레이어 관리를 잘하면 네, 효과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니까 레이어 관리를 좀 처음에 배우실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쓴다고 쓰는데 잘안 되지만 여러분은 좀 연습을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됐다면 네, 요걸 선택을 하시고 요걸 선택을 하고 무브 네, 바닥 찍고 예, 무브, 전 단축키 M을 누르고 있으니까, 예, 그거 확인하시고요. 무브 툴이죠? 요거. 예. 위쪽으로, 네, 먼저, 뭐, 9000 정도 입력을 할게요. 엔터. 9000 정도 입력하고, 나머지 뭐, 지금 뭐, 이제 켜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켜주시고, 뭐, 이거, 뭐 순서는, 네, 굳이 의미는 없으니까, 이렇게. 자, 어쨌든, 여기서, 네, 섹션. 네, 바닥을 한번 찍어주세요. 예, 뭐, 여기 면을 찍어도 되는데, 네, 바닥에서부터 1500 위로 올려야 되니까, 먼저 바닥을 찍을게요. 바닥 찍고, 자, 여기 있는 거 부분 선택하셔서, 무브 툴 다시 누르시고, 클릭, 네, 수직으로 들어 올리면서, 1500, 예, 입력하시면 되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네, 이때, 여기서, 네, Added Section Coface 한번 눌러주시고, 네, Color, Gray 해주시고, 자, 락 걸려있어서 아까 움직이기 힘들었으니까 락은 노로 할게요. 예, 락은 노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오케이. 예, 눌러주면 이제 요 섹션 컷에 들어간다는 거죠. 요 레이어에. 오케이 눌러주면, 네, 섹션 컷이, 네, 여기 다 이렇게 단면도에 다 메꿔줬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제 없으면 이렇게 다시 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네, V-Ray 렌더링 걸어도, 예, 여기서는 섹션 컷이 이제 안 나와요. 이렇게. 네, 이제 지금 이 상태 보이시죠? 네, 이건 이게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렌더를 해도
네, 섹션 컷이 있는 상태로 렌더를 해도 안 나옵니다. 우유 다 그냥 아, 원래 상태로 나오죠. 그래서 네, 여기서 얘를 선택하고 슬라이스 모델의 섹션을 그냥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걸 잘라요, 얘가. 지금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모델링 그 컴포넌트들하고 다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컴포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느리겠죠. 예. 뭐또뭐 다른 데서 외부에서 뭐 만들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고 잘안 되면 다른 스케치업 파일을 열어서 이것만 복사하셔가지고 거기서 잘라오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지워주면, 네,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안 잘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선택을 해서 지워주시거나, 아니면 뭐 렌더링이나 뭐그 다른 굳이 방해되는 것들이 아니라면 안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네, 비저블로 나머지를 다 켜볼게요. 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얼마큼 내리면 되죠? 클릭하고, 네, 9000.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네, 됐습니다. 물론 이그 모델링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잘라줘야 되긴 하는데 예, 그럴 경우 이제 렌더링이나 아니면 뭐 오브젝트가 이제 안 잘리는 경우도 있고 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뭐 모델링들이 복잡한 모델링들은 안 잘리거든요 잘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평면도 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네, 뷰를 네, 탑 뷰로 바꿔줘야겠죠. 그때 파랄 프로젝션 켜주시고. 이제 투시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다시 네, 탑뷰로 가면 이렇게 탑뷰가 만들어집니다. 네, 요걸 그대로 네, 이렇게 해서 네, 렌더링을 걸시거나 아니면 탑그 평면도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네, 1차적으로는 이렇게 자르는 요것만 됐으면 네, 나머지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먼저 자, 먼저 뭘로 바꿔주냐면 네, 스타일 열어서 히든라인 스타일 한번 해주시고 네, 히든라인 스타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에 가셔가지고 네, 마지막에 보면 모델링 세팅즈가 보일 거예요. 이 모델링 세팅즈에 보시면 가이드를 꼭 체크를 풀어주세요. 이 가이드가 가끔 있는 모델링들은 가이드가 보여가지고 네, 막 지저분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3D 웨어하우스에서 컴포넌트 받으시면 많이 생기는 문제인데, 요거 체크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섹션 컷 페이지 위드 이거 너비 값은, 사실 뭐, 요전 단계, 자르기 전 단계에 섹션 컷만 작업할 때는 요거를, 네, 1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save as 2D 그래픽이 아 예, 죄송합니다. 네, 2D 그래픽으로 네, 평면도까지 플랜 해서 네, 옵션은 네, use view size 네. 네. use view size 요거를 네, 체크가 안 되어 있어야 되고 너비 값을 1400으로 해놓을게요. 2400으로 해주시고, 죄송한데, 제가 요걸 이렇게 돌릴게요. 지금 요거를 로테이트 툴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비례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좀더 확대해서 할 수가 있죠. 네,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까먹어버렸는데, 씬 열고, 네, 이 씬을 저장을 할게요. 플러스 버튼. 네, Save as a New 스타일로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이렇게 가로로 돌려서 화면 비례를 좀더 맞추고요 그다음에 씬 업데이트 다시 한번 해서 제대로 맞출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네 익스포트 2D 그래픽 해주고 네, 플로어 플랜으로 해서 뷰 사이즈를 아이고 2400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안티알리아스 꺼주는 게 좋아요. 네, 안티알리아스를 꺼줘야 라인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익스플트 평면도 리터치 하기 전에 라인 같은 경우는 요런 라인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먼저
저장을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예, 포토샵에 리터치 할때좀더그 효과적인 양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상태를 그대로 렌더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렌더 세팅을 간단하게 좀 미리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씬 1번을 클릭을 하면 이게 그 섹션 컷이 면이 지워져요. 이 비저블이.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시고 렌더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거를 좀잘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렌더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네, 렌더링 옵션 창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할 일이, 글로벌 스위치에 가셔가지고, 네, 오버라이드 머티리얼을, 네, 머티리얼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칼라를, 네, 약간 밝은 색인데, 완전 흰색은 아닌, 이 정도 색깔로, 네,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전체 그 재질이, 그 하나의 색깔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변기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색깔들 네, 다 다르잖아요. 네, 이제 이런 리터치들은 포토샵에 가서 색깔을 입힐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서 예, 이 색깔이 있으면 이제 리터치상에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색깔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네, 인바이러먼트 가셔서 얘네 그, 이두개 체크는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네, 칼라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파란색이 나오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물들기 때문에 그래서 얘 색깔은 네, 30을 줍니다. 아, 네, 네, 이 수치 네, 30을 주고요. 30으로 해주시면 밝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밝게 나올 거예요. 30. 그 다음에 네, Indirect Illumination GI에 가셔서 여기에 있는 Ambient Occlusion, On을 켜주시고, Amount는 1.2. 그 다음에 Subdivision 값은 24, Radius는 30. 자, 얘가 무슨 역할, Ambient Occlusion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네, 이런 경계선들의 그림자 느낌을 좀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약간 자연스러운 그 그림자 느낌을 만들어주면서 입체감을 더 만들어주니까 이걸 꼭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풋에 가셔서 아웃풋 사이즈를 너비 값을 2400으로 만드시고 내가 보는 화면의 비례랑 맞추기 위해서 Get View Spectre를 눌러줍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아까 네, 익스플트했던 2D 그래픽의 네, 옵션에 가보면 비례 네, 이거랑 같다는 걸 네, 꼭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요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배경이 블랙인 이유는 아까 인바이러먼트에서 블랙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옆에 이렇게 이런 네, 그림자 느낌 보이시죠? 네, 이건 앰비언트의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옵션 창에서 요 블랙 이게 요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요거 흰색은 이제 전체적인 이 색깔 흰색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게 여기에 있는 지금 밝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절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뷰 사이즈, 자, 그리고 앰비언트, GI의 앰비언트 요게 역할이 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데 경계들에 예, 다 입체감이 생기는 이런 어둠, 이런 어둠을 앰비언트가 예,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서브디비전 값은 이 앰비언트 요 부분에 이 퀄리티를 결정하고요. 네, 레디우스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그다음에 어마운트 값은 이거의 색깔의 강도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네, 아까 있었던 네, 여기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아, 제가 저장을 잘못했는데, 저장을 하실 때 PNG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NG 파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포토샵을 켜고, 네, PNG 파일로 저장된 거 파일이랑, 그다음에 요 라인 두 개를 불러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PNG로 저장하면 배경이 이렇게 투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브 버튼을 클릭해서 얘를 드래그 하셔서 평면도로 움직여 주시면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네, 뭐 다른 방법은 네, 전체 선택 컨트롤 A 네, 렉탱글에서 컨트롤 A 그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기 컨트롤 V 붙여넣기죠.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얘가 락으로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복사해서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라인은, 네,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레이어를 다시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네, 움직여서, 네, 이렇게 맞춰주면, 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라인으로 인해서 약간의 입체감이 좀더 분명해지는 부분도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라인이 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라인의 색깔, 오퍼시티 값을 살짝, 요렇게, 이게 라인이죠. 위에 있는 라인의 오퍼시티 값을 살짝 낮춰주면 조금 약해지도록 이렇게 라인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간단한 리터치들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핀터레스트를 열었는데요. 핀터레스트에 네, 제 이름으로 검색하셔서 팔로우를 하시면 제가 지금 모으고 있는 텍스처와 그다음에 소스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그런 소스들 중에 머트리얼 소스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소스는 바닥재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네, 바닥재를 네, 이걸 쓰려는 건 아니고 네, 이 질감에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 이 사이트로 연결이 되죠. 네, 이 사이트에서 네, 요이 텍스처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네,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다가 네,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온 이미지를 역시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하고 그 다음에 평면도로 가셔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 네, 컨트롤 T 눌러서 네, 단축키 컨트롤 T 눌러서 줄이신 다음에 얘 사이즈를 적절하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는데 이 나무 하나의 패널의 두께 요 간격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네, 지금 벽은 제가 15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로 해줘야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좀 작게 들어갔죠? 이렇게 해놓고 Alt 눌러서 Move Tool로 Alt 눌러서 움직이면 복사되죠? 레이어가 그 다음에 Ctrl E 눌러주시면 Ctrl E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하나로 병합돼요. 자, Alt 눌러서 Shift 누르고 네, 옆에다가 붙여주시고 Ctrl E Alt 네, Shift 같이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서 Ctrl E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즈에 맞게 쭉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 라인 밑으로 내리고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lt, 네, Move Tool, 그다음에 클릭하면서 Alt 누르고 움직이면서 이때 아무 데로나 움직이면 안 되니까 Shift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또는 밑으로 방향 잡아주면 그쪽 방향으로만 가죠. 그래서 Ctrl E.
역시 이렇게 되고 살짝 흰색 보이는 건 화살표 키로 살짝 올려주시고 컨트롤 E 병합이죠. 컨트롤 E는 이렇게 해서 컨트롤 E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마스크를 씌울 건데 마스크 씌우는 방법은 렉탱글 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바닥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닥 전체가 다 선택되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클릭하면 요 안쪽 영역 요게 전체가 다 선택되죠. 요것만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내려가서 매직 툴로 요거 체크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버튼을 요 버튼이죠. 얘를 눌러주시면 얘가 마스크가 씌워주죠. 이제 지금 위에 멀티플라이로 다시 바꿔놔야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간혹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이제 그 마스크 부분을 이렇게 오래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적당히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 영역에다가 까만색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다시 안 보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미지가 안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더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입체감이 안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올리시고요. 얘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줬더니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들어갔고 또는 스크린 아니면 오버레이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양감이 같이 들어간 상태로 입혀지게 되죠. 이런 구석구석까지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마스크 클릭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이제 컴포넌트 소스를 적절하게 잘 썼다면 이런 부분 경계가 포함이 됐을 텐데 그런 거 부분들은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안된 상황을 보여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해결을 이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게더 좋죠. 자, 아이고. 이렇게 했고요. 오버레이가 아니라 멀티플라이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입체감이 다시 살아나죠. 이런 부분들도 마스크에 다시 가셔서 뭐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페인트로 부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벽체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벽체 이런 라인들도 쉬프트 누르고 벽체 라인들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추가로 레이어 작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또 벽도 만들어 줄수 있고요. 벽은 이제 색깔 입혀 주시고 컨트롤 U 눌러서 컨트롤 L로 할까요? 레벨 값을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강도, 색깔도
조절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빠진 부분들은 뭐 추가로 또 선택을 하셔서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주고 엔드통으로 레이어 바꿔서 해주시면 또 처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평면도 리터치하는 과정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이제 네 이제 또 입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을. 그리고 지금 양감으로 예, 만들었던 얘를 네, 또 컨트롤 U 눌러서 네, 컬러가 아니죠. 예, 강도, 색깔 강도라던가 그 다음에 뭐 컨트롤, 뭐 커브, 컨트롤 M이죠. 네, 다시 한번. 네. 커브 같은 거 열어셔서, 네,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네, 이렇게 해주시면, 양감을 네, 어느 정도 조절을 또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좀 진한 것 같은데 이 진한 거는 다시 여기서 빼주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네,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네, 평면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예, 간단하게 평면도 작업할 때 스케치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배워봤습니다. 네, 여기 조금 모자랐네요. 네, 이런 건 네, 실수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